전남 화순군이 동복댐 인근 마을 주민들의 대피 권고에 나섭니다. 전남 화순군은 집중 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긴급 재난 문자 송출을 통해 동복댐 하류 마을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대피 대상 마을은 동복면 연둔 1리와 사평면 장전 11리를 비롯한 15개 마을로 구는 가급적이면 고지대 안전가옥으로 대피하고 불가피한 경우 화순 동복초등학교 실내체육관과 마을복지회관으로 대피하도록 했습니다.